안녕하세요. 저는 지성이에요. 해봐. 저는 지성이에요. 자, 소장님하고 이제 책을 읽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성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풍선. 풍선이에요? 지성이는 풍선 가지고 언제 놀아봤어요? 안 안 놀아봤지? 놀아봤어요? 풍선 불어갖고 이렇게 안 날려봤어요? 네. 그것도 안 해봤어요? 네. 그거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성이는 이건 무슨 색깔의 풍선이에요? 이거 보세요, 책. 자기야? 이건 뭐,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야. 그러면 지성이는 풍선이 있다면 무슨 색깔이 불고 싶어요? 난 골드랑 금이랑 섞여 있는 거야. 골드색이 왜 좋아요? 원래 지성이가 골드색을 좋아해요? 반짝반짝거려. 아, 반짝반짝거려서요. 자, 여러분, 지성이와 함께 빨간 풍선의 모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짜자자자자. 초록색이에요. 면지가 초록색이요. 초록색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초록색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이. 오이, 또. 그다음, 호박. 호박, 또. 우와, 잘한다. 이리 오세요. 그다음에, 앙금사과. 앙군사과, 맞아. 안익은사과. 그치? 아니고. 초록색 사과가 있지. 네, 아니군 사과. 와, 그렇구나. 또, 와, 지성이가 뭐뭐 얘기했지? 오이, 호박. 또, 익지 않은 사과. 또 초록색이 뭐가 있을까? 초록색? 초록색? 바다는 무슨 색일까? 파란색. 파랑색이구나. 자, 일단은 들어가 보자. 이거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 빨간 풍선의 모험이래. 풍선이네. 주황색은 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야? 이거 빨강색이야? 아니에요, 이거 봐봐. 너는 주황색으로 보이니? 네. 아, 주황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주황색이라. 엄마, 얘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풍선을 오세요. 불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풍선을 풍선을 불고 불고 있어요. 이렇게 풍선 부는데 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왜 남자일까?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왜 머리가 없어 얘는? 빡빡머리야. 빡빡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 빡빡머리. 얘는 어른일까? 아니면 애기일까? 아니면 형일까? 형. 형아가 몇살 됐을 것 같아? 형이면. 스물다섯. 아, 25살 형이 풍선을 불고 있어. 근데 이거를 글이 없는 그림책이야. 글씨가 없어, 하나도. 신기하지? 네. 너 그림책 소장님하고 읽어줬는데 글이 다 있었는데 이건 글이 없는 그림책이라 그래. 응? 근데 무슨 색깔의 풍선을 불고 있어요? 봐봐봐. 빨간 풍선을? 아니요, 주황색이요. 아, 너는 주황색이구나. 맞아. 우리 지성이는 이게 주황색이래. 주황색 풍선. 주황색은 당근? 주황색은 당근 또. 그다음에 지금 주황색은 우리 지성이가 아까 질문이 재밌었나 봐요. 주황색 호박. 호박도 있죠. 또 꽃들. 주황색 꽃도 있죠. 네. 또 주황색 민들레도 있는. 주황색 민들레도 있나? 그 노란색 아닐까? 아, 아니야? 주황색. 주황색 하면 주황색 떠오르는 거. 철쭉. 오, 주황색 철쭉도 있구나. 야. 자, 풍선을, 와,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지, 뭐를 불어넣어요? 바람. 바람, 숨을 푹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렇게 커져요. 촤악. 와, 빨간 풍선이, 너는 주황풍선이라 했지? 이렇게 커졌어요. 주황색. 우리도 자. 풍선 한번 불어보고 하면 좋았겠다, 그치? 네. 자, 다음에 한번 불어보자. 근데 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불었는데? 날아갔어. 날라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로 갈까, 얘는? 캠핑장. 캠핑장 가고 싶구나. 지성이는 캠핑장 가고 싶어요? 캠핑장에 언제 가봤어요? 한 번도 안 한 가봤어.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소장님이 알기로는 작년 여름에도 엄마하고 저 텐트 치고 가갖고 소장님도 갔다 왔는데, 저 바닷가에. 너 보러? 기억 안 나요? 뭐 가갖고, 바닷가 기억이 가갖고 저것도 안 잡았잖아요. 꼭, 뭐지, 뭐지? 조개도 잡고 그랬잖아. 돼요. 작년에, 작년 안 돼요. 여름에. 안 돼요.
근데 너 또 가고 싶어서 캠핑장 가고 싶어서 그렇지? 네. 자, 풍선이 날아서 지석이는 캠핑장 가고 싶대요. 자, 풍선이 날아갔는데 지금 뭐가 끊어졌어요? 손에서 딱 났어요, 그죠? 어디로 어디로 날아갈까? 풍선은, 어? 풍선이 뭘로 변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이거 무슨, 뭐, 무슨 모양 같아요? 풍선이? 사과. 어, 사과가 되나봐. 사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가 있네? 나뭇가지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어? 얘가 붙을까요? 여기 가서? 날아가서?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안 붙으면. 안 붙으면 좋겠어요? 네. 와, 짜자잔, 진짜. 지성이 말대로 딱 붙었네요. 사과다. 사과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아, 한 개 있구나. 왜 사과는 하나밖에 없을까? 한 개. 풍선이 한 개. 아, 풍선이 하나라 사과도 하나밖에 없겠구나. 근데 사과가 딱 붙었어. 대형 사과. 그럼 대형 사과구나. 이 사과 맛은 어떨까? 달콤한. 달콤한 꿀맛이나? 지성이는 무슨 사과를 제일 좋아해요? 파란 꿀, 사과. 꿀. 꿀 사과를 좋아해요? 자, 여기 와보세요. 또 어떻게 됐을까? 우와, 사과가 나무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떡할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과는 어떨까? 사과에게 마음이 있다면 얘는 어떨까? 사과가 찢어지죠. 사과가 찢어지고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 네. 왜? 아파? 네.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디에 부딪힐 것 같아? 벽. 벽에 부딪혀? 얘는 어디에 부딪혔지? 땅에 부딪혀. 어, 땅에 돌에 부딪혀갖고 쫙 갈라졌네. 그치?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이거 뭐게? 무슨 벌레가 있는데 이름이 뭐지? 풍뎅인가? 풍뎅이. 어, 풍뎅이 같아. 풍뎅이가 뭐 하고 있어? 응, 이걸 옮기고 있어. 어, 영차 옮기고 있다, 그지? 어? 어. 또 뭐가 있어?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도 있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풍뎅이도 있고 애벌레도 있어요. 여기 애벌레. 우리 지성이가 애벌레도 찾았고 풍뎅이도 찾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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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오, 뭘로 됐어요 사과가? 나비로 됐습니다. 어, 사과가 나비로 됐어요. 얘는 어디로 날아갈까요? 여러분, 나비로 됐습니다. 어, 나비로 됐어요. 얘가 그럼 어디로 날아갈까요? 아, 아까 뭐 어디로 간다 그랬지? 캠핑장으로 간다. 어, 캠핑장 어디로 갔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캠핑장 어디로 갔을까요? 이야, 여기 어디예요? 밭이네. 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꽃밭. 어, 꽃밭에 갔는데. 어, 개미. 어, 거기 개미도 있고, 야, 개미. 너, 개미가 몇 마리예요? 두 마리요. 어, 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아, 개미가 두 마리. 기억하세요, 기억해서요. 네가 나보다 방송을 더 잘한다. 자, 그런데 꽃밭에 뭐가 있어요? 네? 나비 큰 거 있습니다. 나비가 큰 게 있대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풍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 풍선을 하나밖에 불어서 이 꽃밭에 가서 나비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나비가 뭘로 변신할까요? 아까 사과로도 변하고 나비로도 변했어요. 나비 꽃밭에 왔으니까 뭘로 변할까요? 벌레. 벌레로 변할 것 같아. 와, 짜자자자 한번 열어볼까요? 뭘로 변한 것 같아요? 꽃. 어, 꽃밭에 오니까 꽃으로 변했네. 신기하다, 그지? 네. 여러분, 꽃입니다, 꽃. 여러분, 풍선이 꽃으로 변했어요. 풍선이 파란 개미처럼 꽃처럼 생겼습니다. 어, 꽃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 또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뭐예요? 애벌레입니다. 어, 애벌레예요, 애벌레. 애벌레 한 개밖에 없어요. 어, 애벌레 하나밖에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꽃은 너무 어, 많죠. 또 뭐가 있는데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거미줄. 어,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도 있고요. 네. 여기 거미줄 보이죠? 여기 네, 거미줄이 보여요. 거미줄 한 개예요. 한 개.